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으로 학사 행정도 파행을 빚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오늘 저녁 6시까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하며 답신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의대협이 대화에 응할 경우 학사 운영 정상화와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강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늘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일부 누리꾼과 악성 민원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인데요. 이 시는 숨진 공무원을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과 협박성 발언 등이 담긴 민원 전화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